안녕하세요, 미소정입니다. 요즘에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구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뿌리는 손 소독제와 이렇게 짜는 손 소독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간단한 방법이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재료는 알로에 재, 그리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소독용 에탄올. 마지막으로 공병이 있으면 됩니다. 저는 외출할 때 보통 가방을 안 들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사이즈를 준비했어요. 이거는 짜서 쓰는 거, 이거는 향수 공병입니다. 스프레이 공병. 그러면 짜서 쓰는 손 소독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탄올을 6만큼 넣어줄게요. 수딩젤을 4 정도 넣어주면 돼요. 그리고 섞어주시면 됩니다. 짜서 쓰는 손 소독제는 벌써 완성이 됐어요.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뿌리는 소독제도 만들어 볼게요. 에탄올 8, 수딩젤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 정도 넣어주고, 흔들어줄 공간 정도는 남겨주셔야 해요. 이제 2 정도 넣어줄게요. 섞어줍니다. 스프레이 손 소독제도 만들어 주었는데요. 분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. 핸드폰 소독할 때도 잘 쓰고 있고요.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손 소독제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.